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대한민국 전력 공급을 책임지며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앞장서고 있는 우리 동서발전이 창립 22주년을 맞았습니다. 사창립 22주년을 맞아 열린 기념식에서는 경영진과 직원들이 참여한 다양한 행사가 열려 그 의미를 더했는데요. 그 현장 속으로 가보시죠. 우리 동서발전은 지난 3일 본사 대강당에서 사창립 22주년 기념식을 열고 모범 직원과 공로 직원을 표창하는 한편 경영진과 직원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 힘찬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전 사업소로 생중계된 기념식에서 김영문 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우리 동서발전이 더욱 발전해 명실상부한 최고의 회사로 거듭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혁신과 안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조건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고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의 조건 변화를 살피고 그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찾아 내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 조직원이 내가 해야 하는 일에서 혁신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시간을 다시 한번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안전을 항상 가슴속에 새기고 직원 한 명 한 명이 촘촘한 안전망 역할을 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여러 공사들이 진행될 것입니다. 관용으로서의 안전 최우선이 아니라 실제로 안전을 항상 가슴속에 새기고 직원 한 명 한 명이 촘촘한 안전망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말랑말랑한 유연한 조직, 수평적인 조직 문화가 필요하다며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동서가족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에 앞서 자원순환 문화 확산을 위한 재활용 트리 장식 행사도 열렸는데요. 경영진과 노동조합위원장은 폐플라스틱으로 만든 재활용 트리 장식에 희망 메시지를 적으며 탄소중립 실천 의지를 다졌습니다. 내 것 사진전, 임직원 희망 메시지 상영 등 1시간 남짓 다채롭게 진행된 기념식은 전 직원이 소통과 통합으로 더 큰 미래를 준비하자는 의지를 다진 것으로 막을 내렸습니다.